이 세상에 제일 큰 물체는 뭐겠어요?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죠. 땅도 크고 물도 크고 여러 가지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이걸 사대라고 말하죠. 어? 땅덩어리 지구가 엄청나게 크죠. 지구뿐 아니라 달나라 별나라 모든 게 다 지대 아니요. 고체는 지대라요. 전부가 큰 땅덩어리. 땅덩어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또 바다 같은 거 물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또 불도 크거든요. 태양 같은 것은 불이라면은 화대도 땅 속에도 불이 있잖아요. 그것도 크고 바람도 크거든요. 이걸 사대라고 하는데 이 사대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물질로서. 허공이 제일 크죠. 허공 안에 지구도 있고 별나라 달나라 항성계 모든 게 만물이 다 땅이 가장 큰 것 같지만은 땅보다 더 큰 게 허공 아니요. 허공 안에 있죠. 모두가. 그걸 이걸 전체 하면은 이건 4대라고 하고 네 가지 큰 거. 허공까지 하면 5대라고 합니다. 허공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허공이 큰 건 아니단 말이에요. 허공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바람보다 더 빠른 게 빛이죠. 예? 바람이 이렇게 가는 그 속력보다 빛의 속력이 더 빠르죠.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른 게 뭐가 있어요? 눈으로 탁 보는 그것도 더 빨라요. 눈으로 보는 시각이 멀리 천리 말리 끝으로 보잖아요. 저 은하계도 볼 수 있죠. 그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눈보다 더 빠른 거. 마음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죠. 허공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허공보다 더 큰 것이 일심이다 말이에요. 한마음이다 말이에요. 일심에서 허공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사대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렇다면 한 마음, 우리 마음자리에서 가장 큰 허공보다 더 큰 허공도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원각계에도 나옵니다. 능음계에도 나오고. 마음은 우리 생각하는 것을 지금 뇌로서 신경 쓰는 것을 마음이라고만 보는데 그 마음은 마음의 일부분이요.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하기 전에는 그 마음자리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죠. 안다고 해봐야 생각하고 사색하고 또 뭐 사고력, 통찰력, 시각, 청각, 후각 그런 정도를 알고 있는데 원각에서 뭐가 나왔느냐? 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일심인데 일심에서 나온 게 육각이 나온 거예요. 원각의 근본이란 말이죠. 육각은 시각 그냥 한글로 써버리지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육각이, 우리 중생은 육각만 가지고 겨우 알고 보고 인식하고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것은 시각, 귀로 듣는 것은 청각,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은 후각, 또 혀로 맛을 보는 것은 미각, 몸으로 느끼는 것은 촉각이죠. 춥고 더운 거 알고 까끄럽고 미끄럽고 보드레 바르면 얼굴이 보드레하니 기분이 좋죠. 촉촉하게. 그런 것들이 촉각이요.
배고픈 것도 촉각입니다. 목마른 것도 촉각이고 추운 것을 느끼는 것도 촉각, 더운 것을 느끼는 것도 촉각이요. 한서 기갈이. 지각은 또 뭐냐? 지각은 우리 의식으로 느껴서 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착하다, 악하다, 시비, 선악 따위. 어두운지 밝은지 아는 것은 지각이지요. 예? 또 내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그걸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지각작용이 하는 거예요. 그런 육각이 있는데 육각의 근본은 뭐냐? 근본을 귀신론에서는 그걸 본각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론에서는 그걸 본각이라 하기도 하고 일심법이라 하기도 하고 중생심이라 하기도 하고 말만 다르진 데나 그 자리요. 대승 귀신론에서는 본각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거요. 나무 둥치에서 나무 위에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나무 가지가 뻗어나간 것이 육각은 바로 육각과 같은 건데 그건 본각에다가 비교해서 말한다면 말각이라고 봐야 돼요. 지말적인 그 각성. 각성 근본은 원각, 본각이고 거기서 말단으로 손가락처럼 나온 것이 그게 육각이다 그 말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까지. 원각을 대승 기신론에서는 일심법이라고도 했고 중생심이라고도 하고 여대장이라고도 하고 또는 본각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고 명명을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원각. 나무 뿌리 한번 보세요. 나무 뿌리는 원래 둥치는 하나인데 이런 뿌리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런 가지들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 이것이 육각이요. 이게 본각이고 근본이고 이건 말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치청각이 뿌리가 과연 어떤 거냐. 뿌리가 원각이고 바로 각성이고 그 자리가 본각이에요. 그거 알기는 어렵죠. 그걸 유식철학에서는 설명을 하려니까 제8안우야식이라고도 말하죠. 제8식 아리야식이라고도 하고 그 자리가 바로 본각이요. 나무 뿌리와 같은 것, 나무 둥치 뿌리와 같은 것이고 시각, 청각, 후각 그런 것들은 말단, 말각이요. 육각은 육각이 바로 말각이라요. 그러면 원각경은 본각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말각을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말각은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본각, 원각 자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각의 도리, 원각의 진리를 설명한 것이 원각행이에요. 원각과 같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 용어 가운데 아 이건 닦아버렸네. 최대, 상대, 용대 이것은 귀신론에서 대승법의 조리 여러 가지 명의를 말할 때 대승의 정의를 말할 때 이 최대, 상대 이런 식으로 3대로 말을 했는데 마음에 이러한 세 가지 큰 위대한 것이 마음속에 본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체대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말한 거죠. 체대는 본체. 무엇든지 본체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도
그런데 더군다나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분필하면 분필 이것이 뭘로 되었습니까? 백분으로 되었지요. 백분 자체가 체대요. 분필로 보면은 분필의 상대는 뭐냐? 동글동글하고 길쭉하니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게 분필의 상대고 용대라고 하면 분필은 뭐 한 거요? 글씨 쓰는 작용하는 거죠. 글씨 쓰는 것이 용대요. 그와 같이 마음의 본체, 마음의 본체는 정멸이죠. 모든 번뇌와 생사가 본래 없는 자리, 괴로움이 없는 자리. 정멸이라고 열반경의 정멸유락이라고 정멸이 열반이죠. 열반을 정멸이라고도 하고 원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그 정멸한 지극히 크고 지극히 위대하고 말할 수도 없고 모든 생로병사도 다 초월한 자리, 괴로움도 본래 없는 자리, 번뇌망상이 본래 없는 자리, 그 본체를 체대라고 그래요. 마음의 본체는? 마음의 본체는 빈 자리요. 고요한 자리요. 비고 고요한 것이 법진의 본체고 마음의 본체라요. 그걸 체대라고 말합니다. 상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한 것만 아니라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항아 모래수보다 더 많은 모든 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덕상이라는 상자요. 만덕장 성불하면은 그야말로 모든 바람일과 모든 37조도나 또는 신통, 지혜, 광명, 변제, 초능력, 불가사의한 그런 힘들 부처가 되면은 그런 힘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덕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덕상 또는 신상. 그걸 상대라고 해요. 그 자리를. 달마상사라는 책이 있어요. 달마대사가 참선만 가르친 게 아니라 달마대사쯤 되면 무불통달이거든. 그래서 중국에 나와서 무술도 가르쳤죠. 소림 내공 같은 거, 외공 같은 거. 또 관상도 능해요. 원래 관세음보살 후신인데 관세음보살이 달마대사 되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달마상사라는 관상보는 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만상이 불여 신상이라. 만 가지 모양이 마음 모양만 못하다. 만 가지 모양. 눈이 잘 생기고 귀가 잘 생기고 코가 잘 생기고 뭐 입이 잘 생기고 이마가 잘 생기고 머리가 둥글둥글 잘 생겨서 골상, 관상, 수상, 뭐 족상 만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용심을 잘못하면 마음 고약하게 쓰면 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안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선용기심이란 말 나오잖아요. 용심을 잘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라는 거예요. 마음 잘못 쓰면 부처 보살되기는 부처도 못 되고 보살도 못 되고 악마밖에 못 돼요. 마왕 파순이나 나찰이나 지옥가기 알만하죠. 그래서 하암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선용기심이란 말이 하암경에 나옵니다. 분수보살이 정행품에서 그런 말씀했죠. 그 자기의 마음을 잘 써라. 용심을 잘해라 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욕하고 남을 해코자 하고 그것은 보살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불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무성천재예요. 성불할 수 없다고 해서 일천재라고 보살박은 거예요.
성불을 하려면 용심을 잘해야 돼.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그래서 불문에서 맨 처음에 참여를 하지요. 참여하선 우리가 과거에 친구의 삼업으로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생각으로 잘못된 허물을 죄를 지었다면 다시는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참회 회개를 하는 것이 참회죠. 그러니 용심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가지 모양이 심상만 못하다. 마음 모양,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바르게, 마음을 예쁘게, 마음을 단정하게, 마음을 옳게 또는 원만하게 그렇게 쓰는 그 신상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상 중에는 이제 관상 이야기가 났으니까 말인데 달마대사에게서 달마상서에서 말씀하신 관상은 얼굴을 보는 게 관상이죠. 머리 보면 두상이고 손바닥 보면 수상이고 발바닥 보면 족상이고 뼈를 보면 골상이고 골상만 봐도 역적이 될지 충신 될지 다 알아요. 얼굴통, 머리통만 딱 봐도. 그런데 보통 사람 모르잖아요. 나도 봐도 알겠어요. 나는 저놈이 배신자야 될 사람인지 역적이 될 사람인지 얼굴 생김새와 이 그래서 유연이라는 사람을 제갈공명이 저건 반골이 있으니까 나한테 배반해가지고 처음에 그 자기 한 무엇인가 한 태수 한 뭔가 있어요. 한현이 한현 태수 밑에 부하로 있는데 그걸 죽이고 유현대가한테 항복했잖아요. 항충하고 같은 그 저 한현이라는 그 태수 밑에서 있었는데 그 반골이 있어요. 그래서 유현이를 안 좋게 보았죠. 결국에는 유연을 경계해라고 했잖아요. 삼국지에 보면은. 그런데 유연이가 또 천하 명장 아니오. 조자룡, 간운장, 장비 못지않게 뛰어난 그런 만인적이거든. 만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제갈공명도 죽고 유현덕도 죽고 제갈공명도 죽고 나중에 악화가 됐을 때 반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러기 전에 제갈공명이 마대를 시켜서 저놈을 늘 감시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동분자라고. 그런데 이제 반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 나와 같이 손을 같이 할 사람 나와라 하니까 마대가 제갈공명은 그 부탁을 받았다가 예 하면서 나가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잖아요. 결국에 유연이는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관상도 잘 보신 분이지. 그래서 관상을 잘 보는데 이 눈이 얼굴에서는 눈이 70점이라는 거예요. 100점 중에 눈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눈 보면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눈은 직접 마음, 용심하는 것이 눈으로 반영되니까. 그래서 공자나 맹자도 그 사람 말을 듣고 눈을 쳐다보면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아무리 속여도 제대로 관찰할 줄 아는 사람,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허약한 사람, 미친 사람, 또 좀 실성실성한 사람 보면 눈이 달라요. 전쟁이도 귀신하고 똑같아가지고 귀신은 그 시기를 받으니까 눈이 귀신하고 비슷하게 닮아지거든. 그러니까 눈 쳐다보면 저 사람이 무속인인지 정당한 운명을 봐도 이 학술로 보는 것인지 척 쳐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정신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가장 빨리 표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눈이 잘생겨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달마상서에는 눈이 70점이고 코나 이거 다 10점밖에 안 돼요. 코나 입이나 요요 귀 같은 것은 10점밖에 안 줘요. 그래서 전부 하면은 100점이라고 하죠. 그것도 만상이 불여 신상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상대라는 것은 바로 마음 모양새, 마음 속에 만 가지 덕상을 갖춘 그것이 바로 상대라면
부처님에게는 그 덕상을 가슴에다 표현했죠. 가슴. 만자도 원래는 이렇게 되기요. 이렇게 되는데. 독일의 그 히틀러 나치스가 저걸 이 마크를 썼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죠. 이렇게 하죠. 지금은 바꿔서 좌선식으로 하죠. 원래는 우선식이라요. 이게 만덕 장엄 표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칙천무라고 하는 당나라 여왕 그분이 이 만자를 글자로 이 만자로 이렇게 훈석했죠. 일만 만자로 이 자를 원래는 가슴 만자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덕장엄을 상징하는 길상 해운이라고 풀이합니다. 부처님 가슴에 저런 만자가 세 개 있거든. 나는 보면 그건 만자 갖고 터럭이 한 세 개 정도 났어요. 터럭이 세 개 난 것도 관상학생은 그 좋다는 거요. 어? 왜 터럭이 세 개만 났느냐? 이 만자가 있었으면은 부처님 가까워질 건데. 그래서 길상해운이라 길상 아주 부처님 같은 사람은 독약을 자셔도 독약이 무효라. 어떤 분이 무효라고 했다고 하듯이 독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 이빨 사이에 이 찡겐 밥찌꺼기 그걸 한 번은 아란존자 자기 치자 제자에게 이거 너 먹으라고 하니까 아무나 더럽다고 아무리 형님이고 선생님이고 하여도 자기 이빨 사이에 있는 이 찌꺼기를 먹으라 하니까 안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함경에 나와요. 그럼 먹어봐라 말이야. 내 명령이니까 절대 명령 복종해라 이거. 그래서 빠지못해서 아난존자가 이빨 사이에 부처님 이빨 사이에 밥찌꺼기를 먹어보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맛이 없어. 세상에서 어떤 꿀맛이고 어떤 고량진미고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고 맛있고 아주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만덕 장엄 그야말로 덕상에서 그것도 일부분이라요. 그러니까 병고 액란을 다 소멸하신 그런 표시가 바로 만자 길상해운이라요. 길상은 바다와 같은 구름과 같은 길상이 만 가지 길상이 억수로 많은 길상이 다 종합 모인 그 형상이 만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상대요. 이 방이란 말은 법이란 뜻이거든. 방법.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가 원각에 본래 갖추고 있는 덕상 그것을 방이라고 한 거예요. 방이라는 설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리고 용대는 마음에 작용하는 것은 지극히 광박하고 지극히 넓고 광대하고 광활하고 아주 무궁무진한 묘용 신통 도술이 있는 그런 것들이 대자대비도 바로 광입니다. 부처가 되면 대자대비로 만중생을 불쌍하게 보시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용대에 속하는 대방광의 그런 의미죠. 자비한 마음을 모든 중생에게 자기 아들 이상으로 이렇게 베푸는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한 작용광이라요. 그래서 대방광 원각경이라고 하는 그 대방광을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3대로.